Let's go. Yeah, I don't know where she came from, but goddamn, I wanna say some. She a dime, wanna make her mine. Heard through the grapevine, she a great time. Yeah, it should be a goddamn crime to look that damn fine. Gotta lock her.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진짜 재밌더라. 내가 이제 방송 실적에 저 똥 싸면서 저 카페 보는데, 야, 뭔가 굉장히 몰입되고 좋아가지고 요거 가져왔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보고 나서 다음 코너 갈 테니까, 이제 코너 끝나면 후원 엄청 터지겠죠. 다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예, 준비됐습니다. 받을 준비됐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못생긴 여친에게 이별을 고한 전잘남.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에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한 동호회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그곳은 남녀들의 짝짓기 전쟁터였어요. 그 가운데서 전 열심히 그냥 취미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소개팅 자리에 나온 이성들에게 점수를 매겨볼까요? 훈남, 애매하죠? 약간 억울한 상, 총점 70점. 이 여자는 평범, 평범한 스타일, 무난하지만 코필러 살짝 맞은 거 티나고, 한 80점? 오, 자연미인이에요. 귀염상, 강아지상, 총점 80점. 쌍수, 코, 자연스러운 차도녀 느낌, 89점. 어머, 정말 이쁘네. 취미로 사람들 얼굴 점수를 매기는 게 제 취미입니다. 쌍수 한번, 코수술 한번, 전신성형 필요, 총 40점. 객관적으로 제 점수는 40점이라고 보죠. 보라씨, 이거 좀 드세요. 어머, 감사해요. 누군 입이고 주둥인지, 하지만 어쩌겠어요. 40점짜리인 제가 80점짜리인 여자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좀 드세요. 이거 좀 드시죠. 어머, 모태 미남, 총점 100점짜리 남자예요. 이 테이블의 여자들은, 이 테이블에 나온 여자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단 하나였어요. 바로 저 남자 때문이었죠. 어머, 민호씨 이거 드세요. 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뭐야 진짜. 전 왜 말을 걸지 않았느냐고요? 1급수에서 노는 물고기. 물고기가 3급수에서 노는 거 보셨어요? 저 그만 가볼게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네. 나 누구랑 얘기하니? 에휴, 가야지. 어? 사람이 간다고 말을 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어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아. 저기요, 한나씨. 아, 걸음 되게 빠르시네. 에, 무슨 일이세요? 저 회비 내고 나왔는데. 아, 그게 아니라 여기요. 제 번호요? 왜죠?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에 전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튀어나온 대답은 미치셨어요? 예? 미치셨냐고요? 어? 네, 전 미쳤어요. 당신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 사람이 저에게 대시를 하다니요. 이거 정말 100% 자연우감. 하지만 우린 사귀기로 했어요. 밀어내도 밀어내도 자꾸 내 마음을 두드렸거든요. 그 남자가요. 잘생긴 남자랑 사귀는 건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길만 걸어도 주위의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랄까? 잘생긴 사람의 여친으로서 잘생긴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죠. 응? 아니야, 날씨 좋다고. 남친과 다닐수록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솔직히 기분 좋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와, 대박 잘생겼어. 여친? 여친? 와, 여자 되게 돈 많나 봐. 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걸 듣게 되면 너무 열받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와, 이 옷 이쁘다 오빠. 사실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대체 이 남자 날 왜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못난 내가 어디가 이쁘다고 생각할수록 좀 이해가 안 됐지만, 갈까? 샀어? 근데 너 좀 이상해. 뭐가? 내가 왜 좋아? 너 정도면 맘만 먹으면 예쁜 애들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어때서? 너도 이쁘잖아. 내가 뭐가 예뻐? 아니야, 너 진짜 예뻐. 진심으로 예쁘다고 말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런 남자 갖고 싶어요. 너 진짜 예뻐. 어머,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좋아요. 내가 진짜 이쁜가? 아, 모르겠다. 야, 들었어? 저번에 걔랑 둘이 사귄대. 왜? 민호 씨가 뭐가 아쉬웠어? 말이 돼? 저렇게 못생긴 애랑 민호 씨랑? 아, 놀다 버리겠지. 민호야. 응? 집에 가자. 집에 가고 싶어? 그럼 꺼져, 이 못생긴 년아. 아, 이런 꿈. 단지 꿈일 뿐이었지만 그 뒤부터가 자꾸만 불안해졌었어요. 뭐랄까, 이 남자를 언젠간 놓칠 것 같은? 저번에 내가 얘기한 친구 있잖아. 커플들끼리 같이 놀러가자는데 어때? 글쎄, 꼭 그렇게 같이 놀아야 되니? 왜? 싫어? 난 그냥 너랑 둘이 노는 게 좋은데. 우리 어디가 그래서? 너희 집 가서 영화나 보자. 또? 아니, 왜 맨날 우리 집 너희 집? 아니면 동네 카페 술집이야? 사람 많은데 좀 가자, 응? 아니, 사람 많은데 내가 싫다고. 사람 많은 게 왜 싫은데? 어? 야, 민호야, 여기서 또 보네? 야, 이 동네 웬일이냐? 그냥 볼일 있어서 왔어. 근데 저 여성분 누구야? 그냥 친구. 친구 앞에서 제 존재를 숨긴 남자친구. 불길했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린 전혀 다른 커플이 됐었어요. 남자친구의 눈빛은 동태가 되어가고 전 남자친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저기, 나 성형 할까? 성형? 응, 여기 턱이랑 광대 좀 깎으면 어떨 것 같아? 광대? 아니, 그런 거 한다고 달라지냐? 급격하게 변한 남자친구의 태도. 그렇게 전 상처가 쌓여가고 일주일 후
미안, 늦었지? 웬 마스크? 나 살짝 보톡스 맞았어. 내 테이프 때문에. 보톡스? 아이, 그런 것도 예쁜 애들이나 하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아, 나 잠깐 화장실 좀. 막상 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야. 민호 씨, 전 대리님 모시러 갈게요. 미팅 보고서는 월요일 오전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가볼게요. 제가 덮쳤던 현장은 바람이 아니라 그냥 업무 미팅 현장이었어요. 우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한참. 저기, 여기 반지. 민호야, 우리 그만하자 이제. 진짜 미안해.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오해한 건데. 내가 바람 피우고 다닌다는 그런 오해 말하는 거야? 넌 날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미안해, 의심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네가 자꾸 날 숨기잖아. 그동안 너 한 번도 친구 소개시켜준 적 없었잖아. 나 그냥 친구라 그랬잖아. 다 들었어. 대체 왜 그랬어? 왜? 한나야,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가 못생겨서 쪽팔리다고. 그래, 맞아. 못생겨서 그랬어. 네 마음이. 야, 야, 내가 처음 봤던 그날 네가 얼마나 예뻤는지,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네 모습, 그리고 사귄 뒤부터 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었어. 난 항상 너만 보고 있었는데 넌 항상 다른 사람들 눈만 쳐다봤잖아. 수술 같은 거 하지 마. 턱도 별로 안 나왔어. 그리고 해도 안 해도 별 차이 없을 것 같구만. 뭘 그런 거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고. 난 너 지금 어디 봐? 쟤가 이뻐? 그럼 쟤랑 만나든가. 아무리 내가 이쁘다고 있는 모습, 나 그냥 그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았어. 넌 항상 비꼬 와서 듣고 혼자 상처받았었잖아. 야, 이민호, 많이 죽었다. 잘 나가도 이민호가 어떻게 저런 애랑 사귀는 거야? 야, 너 죽을래? 이쁘기만 하구만. 진짜로? 야, 소개 좀 시켜줘봐. 얼굴 좀 보자, 가까이에서. 어? 이노야, 신경 꺼. 그래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것도 난 피하게 됐었어. 네가 자꾸 상처만 받았잖아.
넌 네가 스스로 가엽고 안타깝고 아프지? 근데 한나야, 나도 아파. 나도 너만큼 상처받고 있다고 지금. 널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그냥 막 사막에다 물을 퍼붓는 그런 느낌이야. 아무리 내가 채워주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채워지진 않고 빨아들이는 그냥 모래 같다고 네가. 민호야, 그만하자 이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모든 게 발가벗겨진 기분 정말 창피하고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네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네가 뭔데? 이렇게 가버리면 너도 결국 나 버리는 거잖아. 다른 새끼들처럼.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머리 바꿨냐? 어, 어때 오빠? 돈 좀 모아라. 아, 요즘 여기 많이 깎는데. 아, 너 참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단 말이야. 숨 쉬듯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네가 어떻게 알아? 오빠 친구가 커플 여행 가자는데. 아, 싫어. 쪽팔리게. 야, 아, 저 떨어져서 걸어. 아, 씨. 아, 이게 바짝 붙어 있어. 더 죽겠는데. 씨. 매분 매초 매 순간마다 날 쪽팔려 했어. 못생겼었다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마. 어? 내가 이렇게 빌게. 아,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냐 진짜. 아, 그런 말이라도 해줘. 왜 헤어지자는 건데. 야, 네 얼굴 보니까 손잡고 만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다. 야, 나 딴 여자 생겼거든. 아, 너도 이제 좀 너한테 어울리는 남자 좀 만나라. 어? 계속 원망했어 내 자신을. 이쁘지 않아서 버림받은 거라고.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싫어서 미치겠는데. 내 얼굴, 내 말투, 내 목소리 전부 다. 나는 네가 점점 좋아지는데 너는 왜 이런 날 좋아하는지. 마더워 죽겠는데. 찌찌가리게 벗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겁나 무서워. 대신 놓지도 못하겠어. 네가 너무 좋아져서 민호야, 나 버리지마. 진짜 갈 거야? 모르겠어. 우리는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걸까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를 실타래처럼 이 엉켜버린 연애를 저는 놓지도 풀지도 못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랑을 다시 이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야, 꼬꼬까까. 그럼 세수한 바까. 야,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정말 그 영화 보러 갈 때라든지 뭐 밖에 이렇게 카페를 가다든지 그럴 때 이제 되게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어떤 그런 사상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인간의 그 저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외모를 보는 것, 이쁘고 잘생긴 것을 구분하는 그것. 꼬꼬까까. 그럼 세수한 바까? 세수한 바까? 아,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못생겼는데 이런 말에 죄송해요.
잘생긴 사람이 얘기하면 되게 당당해 보이겠지만 저는 당당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면을 보기까지의 그 전까지의 단계일 뿐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을 보게 되면 처음과 당연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외모를 봐요. 영화 보러 갈 때 뭐 밖에 돌아다닐 때 친구랑 홍대를 간다라든지 이럴 때 커플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속에 꼬꼬까까 우리가 코트 뒤껍질 그 속에 어떤 커플들을 보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 커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는 커플들이 있어요.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남자고 여자고 이제 행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행인이었을 때 와 부럽다 와 대박 돈 존나 많나 보네 갑분가 분명 슈퍼카 타고 다니겠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와 진짜 안 어울려 와 정말 미녀와 야수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지금 저한테 뭐 살 빼라 코트야 뭐 외모 관리해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한테 그딴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아마 아까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팩트는 이런 외모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색삼바 자존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 근데 또 너무 자존감이 넘치면 자의식 과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기고 좀 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돼요. 나 못생겼어. 나 가슴 작아. 나 고추 작아. 나 못생겼어. 나 탈모 있어. 나 겉으로 보기엔 살 별로 안 쪄 보이지만 엄청난 살들이 있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컴플렉스인 건데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나도 그래. 나도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막 내 생각 멋대로 다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얘기하면서 자존감이 제가 낮아 보여요? 아프리카에 있을 땐 솔직히 자존감이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막 일어선 모습도 잘 안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못생긴 것은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 못생긴 거 그러나 어떤 솔직함과 그런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을 가꾸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누굴 만나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이 겉모습 외적으로 그 안에 파고들어가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네.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한 구석을 똑똑 두드려 보면 그 안에서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나요. 마치 저처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솔직함 그리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남은 남, 나는 나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자존감 지키시길 바랍니다. 박수.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꼬꼬까까 저 남자 키 160 닥쳐
better watch what you're doing. Cause I ain't gonna stop when I'm moving. I'm headed to the top, I'ma do it. I'm headed to the top, I'ma prove it. And baby girl, I like what you're doing. Your body's out of sight when you're moving. You look just like my type.